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공감대가 LA시 의회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잔리 의원 등 절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은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물론 치안 예산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인들의 서명 열기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하루 서명 참가자가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일부 한인 음식점들이 단속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중단 조치를 준수하면 파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개월 동안 양당이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한 코로나 패키지 법안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는 조용했다가 상하원까지 통과한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9개월 만에 합의했던 코로나 패키지 법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지원금을 $2,000까지 올리지 않으면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에는 잠잠했다가 이제 와서 양당 합의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딴지 걸기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공감대가 LA 시의회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쟈니 시의원을 포함한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이미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 위기에 한인 커뮤니티에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 경찰서 폐쇄는 반대한다. LA 시의회 내에서 경찰서 폐쇄에 반대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존리 시의원은 공식 성명서를 내고 경찰서 폐쇄는 물론 LA 경찰국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LA시 재정 문제 해결의 답을 경찰 예산 삭감에서 찾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존리 시의원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시의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에는 찬성했던 일부 시의원들도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LA 한인회는 1지구 길세디오 시의원과 13지구 미치오 페럴 시의원으로부터 경찰서 폐쇄에 반대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지역의 한인타운이 일부 포함되는 오페럴 시의원은 임시든 아니든 올림픽 경찰서 폐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LA시의 치안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7지구의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도 동참했습니다.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모든 커뮤니티들이 공평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이 반대 지지 입장을 나타낸 겁니다. 또 미셸 스틸박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도 오늘 에리카 세티 시장에게 폐지 반대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과 존리 시의원, 그리고 로드리게즈 시의원 등은 다음 주 월요일 LA 한인회와 화상회의를 갖고 폐지 반대 입장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한인들의 서명 열기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치안 공백은 안 된다는 것이 한인 사회의 한 목소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5천여 명의 한인들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우 기자입니다. 폐쇄 위기에 처한 올림픽 경찰서 살리기 서명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치안이 보전되어야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며 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와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등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만든 청원 웹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리며 서명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저께 그 완성이 돼서 하루 만에 2천 명 이상이 지금 사인업을 했고 청원 사이트에 하루에 5천 명, 6천 명 이상 이 사인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상공회의소는 18개의 한인 단체들을 비롯해 한인 은행들과 보험회사에 서명 운동을 동참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운동을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밑에 우리 산하단체에
경제단체 협의회라고 우리들이 한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한 10분 정도가 여기에 조인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어요. LA 한인회도 직접 5,000불을 출연하며 활발한 모금운동에 더해 서명운동 사이트도 현재 1,5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회도 올림픽경찰서 폐쇄를 반대하는 청원서를 멤버들에게 전달했으며 화랑청소년재단은 거리 홍보를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주요 한인 단체들은 줌 화상 회의를 통해 올림픽 경찰서 폐쇄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LA 시의원 15분 전체하고 LA 그 저 가시티 LA 시장께 제 명의로 저 레터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거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고. 그리고 또 이제 저 우리 총영사관이 재해군 보호하고 동북권익 증진이 이제 임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LA 총영사는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돼서는 안 된다며 LA 시장과 15명의 시의원들에게 폐쇄를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와 태국 그리고 멕시코 총영사관에도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더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경찰서 폐쇄를 막을 수 있다며 서명운동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 관련 소식을 집중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 수는 모두 145명.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만 명에 육박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에서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9,15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전국적으로 오늘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3,2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동안 3,000명 이상 숨진 것은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주 대비 21개 주에서는 코로나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15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155명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66만 3,954명 발생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방역 보건 당국은 지금보다 오히려 성탄 시즌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최악의 폭증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앞두고 미국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명 넘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Disney refunded all of our money, but American Airlines did not. So we're going to have a very Disney Christmas. We're going to have to, we have to use the flight. So there you go. 화요일 하루 코로나 사망자는 3,400명으로 이번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We will have a surge that's superimposed upon the difficult situation we are already in. So it could be a very difficult January coming up. 미국 정부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5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1억 회분을 확보해 오는 7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합쳐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4억 회분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I certainly think more vaccine is better than less vaccine. We need to get vaccine into the arms of over 300 Americans.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국방물자 생산법으로 백신 원료를 화이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추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요식업계의 움직임이 일례 한인타운까지 확산됐습니다. 일부 대형 한인 음식점들은 단속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폐업보다는 낫다는 주장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대형 한인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야외 영업과 실내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쩔 수 없다며 식당 야외와 실내 영업을 강행하는 업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식당 업주들은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티켓을 발부받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아, 불법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거기는 하지만 좀 답답하면 업주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당장 뭐 렌트를 내야 되고 좀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업주들은 식당 영업 강행은 불법이지만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일부 업종만 영업을 제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식당 측이 철저한 방역만 지킨다면 영업을 제재할 이유가 없다며 식당 업체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한다면은 또 나가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나가서 좀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서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반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 순간 이미 균이 있다면 이리 서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렇게 옮겨다닐 거예요. 네. 그런 걸 방지하고자 식당 가서 문을 닫고 좀 기다리자. 식당 영업 제재 행정명령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9개월 만에 합의해 통과시킨 패키지 법안이 거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지원금을 $2,00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도중에는 잠잠했다가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의 처사에 둔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무려 9개월 만에 마련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 명당 $600인 직접 지원금을 $2,000까지 올리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한 겁니다. I am asking Congress to amend this bill and increase the ridiculously low $600 to $2,000 or $4,000 for a couple.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의견에 대찬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공화당이 직접 지원금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계속 거부해왔는데 드디어 대통령이 우리에게 동조한다며 민주당은 당장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을 압박해 동의를 이끌어내달라고 대통령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하원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통과된 법안에 지원금만 늘리도록 수정하는 새 법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당황한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가장 먼저 제안한 내용인데다 다음 주까지 입금을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직접 지원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번복하고 현재 부양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공화당이 지원금 인상을 전격 수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6일에는 연방 실업수당이 끝나고 29일에는 연방 셧다운이라는 대혼란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갈등 해결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120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대 수명도 3년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결과라고 합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한 병원 주차장에 임시 환자 수용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8%까지 치솟자 급히 손을 쓴 겁니다. It's the worst I've ever seen. I've been a nurse for 40 years. And it's the worst I've ever seen. 미국에선 지난 한 주 매일 22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0.4초마다 한 명씩 확진이 된 셈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3천 명 가까이 나오면서 벌써 32만 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8월까지의 사망자 수를 놓고 계산한 결과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전년 대비 1.5년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기대 수명이 2.9년 줄었던 194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인데 올 연말까지 계산하면 기대 수명이 최대 3년까지도 짧아질 것이라는 게 CDC의 분석입니다. 미국인의 인구 증가율도 1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미국 인구는 110만 명 늘어나 전년 대비 0.3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하고 미군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1918년의 인구 증가율 0.49%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다급한 미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수천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사의 백신 원료 공급을 돕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어서 내년 초까지 백신이 미국에 집중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보다 8만 9천 건 줄어든 80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도 8만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지출은 크게 더 줄어들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소비지출이 전달보다 0.4%나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 4월 이후의 처음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합대가 한꺼번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연합작전까지 펼치면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미군도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깜깜한 새벽 출격 준비를 마친 러시아 폭격기가 이륙합니다. 중국과 연합훈련을 했다며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기 나라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은 물론 중국 폭격기 호위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훈련이 제3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어진 양국 외교장관 전화회담에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해 협력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항하는 경고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은 도발적 공중작전, 한국의 우려를 강력 지지한다고 밝힌 뒤 오늘 괌에서 B-1B 전략폭격기 두 대를 남중국해로 출격시켰습니다. 일종의 기싸움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런 신경전 한복판에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는 어제 동해 북방과 이어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한다며 이동 과정에서 우리 카디즈를 들락거렸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한 일종의 완충구역입니다. 중국과는 그나마 양국 직통망이라도 있지만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 일주일 이내에 거셔야 합니다. 중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매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열었던 홀리데이 카니발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배달 방식으로 변경해 성대하게 맞췄습니다. KYCC와 앤썸 블루크로스가 공동 개최하고 헐리우드 차병원과 남가주 게스트컴퍼니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KYCC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주민 400여 명을 직접 찾아가 일일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에는 장난감을 포함해 코로나 캠페인 설명서,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가 운전면허 주행시험 중단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DMV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오는 27일 재개하려던 운전면허 주행시험을 내년 1월 4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학교 출입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021년 7월 1일까지 발표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보다 면밀한 연구를 거친 뒤 관련 기술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은 코로나 감염자의 한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의사소견서만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서류 접수 전 일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가 인정됩니다. 샌디에고 지역에서 애완견들에게 세균성 전염병인 렙토스피라병이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0월 이후 렙토스피라병에 걸린 개가 34마리나 되며 주로 힐크레스트와 미션힐즈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렙토스피라병은 주로 쥐를 포함한 설출이에 의해 전염되며 증상은 발열과 구토, 설사 등입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변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영국에 새로운 변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두 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이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에서 지난 18일 확인된 것으로 영국 내 변종과는 별도로 진화한 바이러스입니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출현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한 전파력 때문에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런던 등 일부 지역에 사실상 봉쇄 조치를 취한 영국 정부는 서식스와 햄프셔 등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지역을 추가로 코로나19 대응 4단계로 지정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영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던 프랑스는 조건부로 국경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Très contente, très contente, effectivement, de pouvoir la retrouver.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확인이 있어야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검사가 지연되면서 영국 도보항에는 프랑스로 넘어가려는 화물 트럭 운전사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백신 제약사들은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이미 개발된 백신들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주 후에는 맞춤형 백신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철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유럽연합 탈퇴가 임박한 데다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겹치면서 사재기가 심해졌습니다. Definitely because of the increase rate. It's far more infectious than the last one. So we've got to do what we've got to do. 22일 하루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6,804명으로 최대치를 나타냈고 하루 사망자도 691명으로 한 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11만 명, 사망자는 6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와 제약회사들은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6주 이내에 맞춤형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But scientificall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mmune response by this vaccine also can deal with the new virus variants.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영국발 여객기의 입국을 막는 나라는 50여 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지난 9월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이 곧 3차 전면 봉쇄 조치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영국을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국자들의 심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는 시기는 당장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9일간입니다. 대한항공은 런던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오늘부터 즉각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은 주 3회 운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금요일 주 1회 운항했던 인천 런던 왕복 노선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단합니다.
정부는 또 영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 검사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시작할 때 한 차례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는 영국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종료 때도 의무화합니다. 만약 영국발 확진자가 발견될 경우 최근 문제가 된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제3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올 경우 앞서 영국 체류 여부를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해외 입국자들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입국 방역 시스템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정경심 교수. 네, 심경 어떠세요? 오늘 선고 앞두고 가족... 1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모든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코링크피가 보관하던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과 함께 일부 자료를 반출했기 때문에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심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고 법원을 찾은 지지자 일부는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증거를 은닉하는 데 공모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딸이 실제 하지 않은 내용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직인을 보관하는 학교 직원 도움을 받아 센터장인 한인섭 교수 허락 없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의 호텔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결과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호텔 인턴 증명서 역시 조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불거진 뒤 정 교수가 동양대 PC를 가져온 건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빼내온 컴퓨터가 왜 증권사 그 직원의 차에 있었습니까? 증권사 직원에서 맡겨서 상경을 하라 하고요. 그러니까 상경할 때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네. 재판부는 향후 수사를 대비해 정 교수와 조 장관이 은닉하기로 결심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같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코로나 패키지 구호 법안. 민주공화 양당이 지난 9개월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만들었습니다. 상하원까지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금을 2천 달러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 와서 지난 9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